자,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작지만 강하고 아주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히든 챔피언스 리그 오늘도 오랜만에 뵙는 분이죠. 취업부터 네. 커리어의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취업부터 네. 커리어 이문수입니다. 그냥 한 번씩 글로 가주세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되게 어색해요 지금. 고개를 이렇게 돌려야되기 때문에. 네. 네.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나오셨는데 네. 뭐 네. 요즘에 좀 많이 바쁘신가요? 바쁘셨어요? 아무래도 이게 채용 소식이 또 많이 들려오고 있고 제가 또 이제 담당하는 업무 중에 이제 컨설턴트들 교육하는 업무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밖에 좀... 좋은 소식 없나요? 결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 히든 챔피언 어떤 기업인지 예, 기대가 들어봐야 될 텐데요. 본격적으로, 어딥니까? 네, 어딥니까? 아, 네. 오늘 소개할 기업은요. 네. 가비아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갑이야? 갑이야? 나 의리야. 갑이야? 그 갑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왠지 이말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저만 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난 갑이야. 느린 느낌, 네. 느낌인데요. 예. 네, 우선은 예. 이제 상장사인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없는데. 아, 저는 본 것 같긴 해요. 예, 산 적은 없는데 네. 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가비아가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사업 종목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입니다. 그렇군요.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제 도메인 등록된 그리고 서버 호스팅 기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 IT 기업입니다. 도메인 네. 등록된 게 뭔가 이제 네. 홈페이지 만드는 거나 할 때 이런 것들 등록해 주는 걸 대행해 주는 네. 그런 된 거군요. 회사가 예. 갑이아가 아니라요. 가비아입니다. 비아, 저 써 있네요. 가비아입니다. 가비아 이건 네. 아닙니다. 자, 이름이 굉장히 네. 독특합니다.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스페인시 쪽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뭡니까? 가비아운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벼운을 뜻한다는 겁니다. 아, 비처럼, 한글이에요? 네, 빛처럼 빠르고 가볍게 공기처럼 어디에나 있는 존재. 그래서 IT 쪽 같은 경우 이제 빠른 걸 되게 추구하잖아요. 네. 굉장히 라운제나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말 중에 몰랐던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IT 기업답게 아주 독특한 회사명도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듣는 생소한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이 뭐 아무거나 갖고 오시진 않기 그쵸. 때문에 특히 복지에 되게 그 집착하신 분이셔서 아, 네. 네, 어떤 회사인지 네. 하나 들어보죠. 좀. 예. 우선은 가비아 설명드리게 되면은요. 네. 사람인에서는 이제 히든 이제 파워 히든 스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네. 파워 히든 스타는? 히든 챔피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IT 비즈니스에 필요한 이제 인프라를 제공을 이제 하는 기업으로 예, 도메인, 웹 호스팅, 클라우드, 보안 관제 등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도메인 호스팅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네. 네, 2016년 이제 하반기에 그 독치사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독하게 이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카페인데요. 여기서 이제 연봉과 복지가 대기업 못지않은 이제 중견기업 리스트에서 주목받은 기업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도메인 호스팅 점유율 1위 회사인데요. 네. 도메인 호스팅, 뭐 도메인이라는 게 또 사이트 이런 네. 걸 말하는 거 맞죠? 우리가 되게 듣긴 많이 듣는데 뭔지 네. 잘 모르는 것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아요. 사이트를 관리하는 겁니까? 건가요? 뭐 예. 도메인은 그 사이트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ww.. 네, 네. 네. 그게 이제 도메인이에요? 네. 도메인. 네, 네, 그렇죠. 주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호스팅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일정한 공간, 예, 서버 컴퓨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예, 도메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업. 둘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 그 인터넷 쪽에 나의 집을 만들 때, 집을 만들 때, 거기에 이름도 타이틀도, 그러니까 문패도 만들어주는 거고, 네. 그 안에 공간을 또 제공해주니까. 네, 그렇죠. 해주는 네. 그런 개념이네요. 이해가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가비아가 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업태 자체는 크게 뭐 그 획기적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네, 그렇죠. 불구하고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예. 네, 우선은 가비아는 이제 중견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5개 계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 예, 좋습니까? 제가 봐야겠네요. 월봉을 보니, 아 그래요? 착착착 올라가는 아, 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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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주식 모른다는 분이 월봉이라면 또 어떻게 알아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취업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는 기업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네, 우선은 이제 도메인 점유율 1위라고 했는데 보유 도메인은 65만 2천 개, 네, 서버는 이제 8천 대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월봉이 뭐 착착착 올라가고 또 점유율 1위까지 이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 그 역사가 좀 길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가비아는 회사 설립을 이제
98년도에 했습니다. 네. 네, 98년 3월에 했는데 이때가 그 IMF 때거든요. 예, 그 이제 어려운 기간을 이겨내고서 이제 예, 창립을 했고요. 법인은 이제 1999년에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상장은 예, 2005년에 업계 최초로 예, 코스닥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뭐 대부분 IMF 사태 때 또는 그 기간을 극복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뭐 대단한 중견 기업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이 회사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자본금 일단 1억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1억으로요? 네, 네 처음 회사 이름은 그 가비아넷이라고. 그 개인 네. 그 회, 조그만 진짜 기업이라고 하긴 좀 뭐하는 그냥. 그렇죠, 네, 네 그. 창립 당시에는 그냥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는 서비스만을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네. 이제 도메인 등록된 서비스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렇군요. 가비아의 그 연혁이나 수상 실적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가비아는 이제 98년도에 설립을 했고 99년도에 이제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 이제 .kr, 네, 국가 도메인 이제 공인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한국 인터넷 이제 진흥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때부터 또 이제 가비아에서는 이제 EC 호스팅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이후로 뭐 다음 소프트 웹 호스팅 사업 그리고 KINX를 인수를 합니다. 수상력도 되게 많은데요. 2014년도에는 일하기 좋은 한국 기업 이제 50개 중에서 1과 3 의 균형 부분에서 우수상을 그리고 2015년에는 같은 부문인데 최우수상을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에코 어워드 2015의 기술 혁신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 이제 인터넷 에코 어워드는 2010년에 이제 등장을 했는데 그 수상한 기업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IMBC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이었는데요. 예, 중견 이제 중소기업 이제 하면서 이제 가비아가 하면서 예, 기술력을 예, 인정받았죠. 그렇군요. 역시 뭐 히든 챔피언 기업답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고 또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비아의 직원 수 저희가 또 직원 수로 회사의 규모를 또 판단하기 때문에 네. 직원 수는 어떻습니까? 직원 수는 이제 그 작년 9월 30일 기준으로 268명이고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현재 25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뭐, 251명. 그 사이에 17명이 좀 그만두셨나 보네요. 네. 네. 자, 어쨌든 아니, 뭐, 그래요. 그렇게 굉장히 뭐 대기업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중기업 정도 되는 네. 기업도 아니고 네. 좀 중간 개념인 것 같은데요. 매출이나 이익은 좀 어떨지 궁금해요. 매출은 이제 484억 이제 4천이고요. 단기 순이익이 42억 8천입니다. 산업 내 순위는 3위인데요. 제가 예전에 그 심플렉스 인터넷이라고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네. 예, 그 기업이 1위이고 카페 24. 네, 그렇죠. 네, 네 정확합니다. 네, 해외 그리고 시장으로 고고고. 예, 맞습니다. 카페 24. 다 됐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플렉스 1등이군요. 네, 2위는 이제 한일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비트코인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여기도 이제 IT 관련도 이게 하는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자, 히든 챔피언스에서 제가 또 샀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자, 히든 챔피언스에서 늘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들을 소개해드린 편인데 네. 업계 3등 제가 볼 때는 뭐 1, 2위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동메달이에요 동메달 근데 가비아의 급여 3등은 좀 못마땅하고 급여가 좋습니까? 급여는 일단은 연 3천입니다 연 네. 3천 뭐, 예. 네, 뭐 급여는 네. 괜찮습니다 배가 불러갖고 네. 3천에 놀라지도 않아요 네. 자, 그렇다면 복리 후생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저는 복리후생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네. 복리를 좋아하잖아요. 네. 일단은 자기개발비를 이제 지원을 합니다. 월간 이제 우수직원 포상도 있고요. 네. 뭐 상시 제한제도. 그리고 제한제도. 네, 경조사 지원 그리고 콘도 이용 지원 되고요. 복지 포인트는 이제 84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야, 연은요? 네, 연 단위로. 그리고 동호회 활동 지원 그리고 장기 근소 포상이 3년인 경우는 이제 별도 종합 이제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5년 그리고 10년의 경우는 포상휴가 그리고 포상금 또는 기념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내외 이제 교육 제도가 있으면 뭐 재해 보상 당연히 있고요. 뭐 통근 버스, 카풀, 워크숍, 단합대회, 호프데이, 네, 명절 기념일에는 뭐 선물 지급하고 오찬 모임 등등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뭐 예. 정말 있을 거는 다 있는 괜찮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2017년 어떻게 뽑는지 이 회사 뭐 자랑만 하고 뽑지도 않으면 안 되니까 그쵸. 어떻게 채용이 일정이 진행이 되는지 채용 전형 좀 알아보죠. 네. 채용 전형은 일단 홈페이지에서 실시를 하고요. 네, 이번 네. 공채는 이제 3월 12일에 이제 3월 12일까지 서류 마감입니다. 네, 신입과 경력 사원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입의 경우는 이제 영업, 프론트엔드 개발자, 개발 정보 보안, 웹기획, 고객 지원,
그래픽 디자이너, 시스템 엔지니어, 콘텐츠 기획입니다. 한 10개 정도 되네요. 예. 네, 공통사항으로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자 및 2017년 하반기 졸업 예정자가 되겠고요. 예. 예, 뭐 해당 학과 관련 학과 전공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어야 되겠고 남자는 예, 병역필 또는 면제자입니다. 그렇군요. 경력직은 정보보안, 웹기획, 그래픽 디자이너, 콘텐츠 기획을 채용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이 9일이니까 12일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모집 부분을 보니까 콘텐츠 기획자 부분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도메인만 보유한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웹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클라우드 기반 관련된 개발 그리고 뭐 소셜 커머스 쪽도 지원을 하고 있고 예. 현재는 이제 멀티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전형 절차를 자세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서류 합격은 이제 3월 16일 날 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인적성은 아, 인적성 시험이 있어요? 네, 네. 3월 17일부터 이제 1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무진 면접은 3월 20일부터 24일. 그리고 이제 되게? 발표는 27일에 합니다. 뭐 대기업 같이 네. 네. 임원 면접은 28일, 네. 30일까지고요. 그리고 최종 합격은 3월 31일, 그리고 입사가 4월 3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합격만 하면 바로 채용인 건데 채용에 관련된 팁이 좀 있을까요? 그래요. 일단은 그 앞에 이제 방송에서도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던데요. 네, 가비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직무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인터뷰도 있고 채용 블로그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 됩니다. 네, 해당 내용을 잘 보면서 무슨 일 하는지를 네. 파악하셔야 됩니다. 역시 여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떤 네. 일을 하고 있는지 회사가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직원 인터뷰랑 이제 가이비아 사이트를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직무를 꼼꼼히 파악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자소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꼼꼼한 회사다 보니 전형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자소서도 쉽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네. 자소서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통된 질문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회사가 근데 여기는 직무별로 다 다릅니다. 예. 네, 특이하게 또 글자 수 제한이 없고요. 네. 그래서 각 부분별로 다 다른데 콘텐츠 기획 관련돼 가지고는 항목이 딱 한 개입니다. 네, 진화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아라라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출신 분들은 좀 어렵겠네요. 네, 정말 뭐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컨설턴트 입장에서 만약에 그 이제 클리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네. 포켓몬에 뭐 진화를 써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담당 업무가 이제 스토리 창작 그리고 캐릭터 상품 기획입니다. 콘텐츠 기획이. 그래서 자격 요건 또한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 그리고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 및 동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문수쌤 같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뭐 상당히 좀 그 적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예. 네, 취준생들에게 왜 이 기업 가비아를 왜 가야 되는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가비아가 가비아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네, 네. 우선은 자플래닛 기준으로는 이제 직원 73%가 이제 지인에게 추천을 합니다. 네. 그리고 평균 근속이 이제 6.2년이고요. 평균 나이 33세의 젊은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뭐 복지도 급여도 우수하고 안정적인 기업인 가비아.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문수쌤의 예, 가비아가 가비아. 가비아. 네, 외우기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커리어 이문수 컨설턴트와 함께 강소기업 주식회사 네. 가비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직업 방송.